구독, 좋아요 이거야. 자궁경부암 검사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세요? 그러면 쌤 전 백신 맞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. 아 백신 맞았는 건 알겠는데 암 검사 언제 하셨냐고요? 사실 자궁경부암이 그 HPV 때문에 생기는 건 많은 아니거든요.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는데 환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더 우울하잖아. 바이러스 걸린 것도 우울한데 성관계도 못한다. 또 제일 중요한 거 어디서 시작됐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. 주변에 이제 아기 안 낳은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그치. 이제 얼마 전에 막 얘기를 하는 게 언니 나 산부인과 한 번도 안 갔다 이러는 거예요. 왜? 자궁경부암 백신 맞았다고. 의외로 많죠. 그래요? 의외로 네. 많아요? 네. 저도 진료하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자궁경부암 검사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세요? 그러면 쌤 전 백신 맞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. 아 백신 맞았는 건 알겠는데 암 검사 언제 하셨냐고요? 아 저는 백신 맞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환자분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면 암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자궁경부암 백신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거든요. 사실 자궁경부암이 성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HPV 때문에 생기는 건 많은 아니거든요.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 성병이라든지 영양 상태나 여러 가지 인자가 작용을 해서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을 맞으면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예, 암 검진은 따로 있고.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30세 이상에서 자궁경부암을 무료로 검진했었어요. 2년마다. 근데 최근에는 만 20세 이상 여성 모든 여성들한테 2년마다 무료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. 홀수년생이다 그러면 홀수에마다 무료. 짝수년생이다 그러면 짝수에마다 무료. 지금 2019년이니까 그러면 93년, 97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의료적인 혜택이 생각보다 많은 나라니까 잘 챙겨서 2년마다 무료로 받으시라는 거죠. 그리고 혹시 자궁경부가 어딘지 아세요? 생각보다 자궁경부가 어딘지를 모르시는 경부 생각보다 모르는 분 많던데 질에서 자궁을 들어간 입구를 자궁경부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자궁경부암도 있지만 자궁내막암도 있어요. 난소암도 있고 그래서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라 그러면은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도 있지만 이 위부터는 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초음파 해야 되네요. 그렇죠. 초음파. 그러니까 성경험이 없어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배 초음파나 항문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지 볼 필요는 있어요. 성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네, 초음파 검사는 할 수도 있고 자궁경부암 검사는 성관계 시작하고 나서 매년 할 필요가 있죠. 만약에 나이가 좀 있고 내가 이력이 있어요. 바이러스 걸렸던 적 있다. 그런 사람들은 백신 어떻게 해야 돼요? 안 그래도 백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자궁경부암 백신, 그 HPV 백신이라고 했잖아요.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백신 고유의 효과를 생각을 하면 성관계 시작하기 전에 맞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래야지 예방이 되니까. 그래서 이상적인 접종 연령이 9세에서 13세긴 하거든요. 아, 되게 어려워. 그러면 이미 그러면 성관계를 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맞는 게 맞아요. 45세, 55세까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웃긴 뭐냐면 모든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자기가 그쵸, 이미 그쵸.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백신이 막아주는 것도 있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가 이 바이러스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90%에서 1, 2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없어져요. 근데 특이하게 자가 항체가 안 생겨요. 그게 보통 한 번 걸리면 항체가 있어서 안 걸려야 되는데 그쵸. 항체가 없어서 안 생겨서 반복 감염, 재감염이 되면서 자궁경부의 세포 변형을 유발해서 암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백신이 지금 이미 감염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치료 효과는 없어요. 박을 수도 없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자연 소멸되고 나서는 백신으로 인해서 생긴 항체가 새로 들어오는 애들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맞아요. 바이러스 백신 맞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실제로 WHO에서도 HPV
코로나19 테스트 없이 백신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. 좀 슬프게도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에요. 그치, 바이러스만 차단을 해주는 거니까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약도 없고.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? 사람들 되게 우울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. 그치, 소멸되기도 하니까. 네, 자연 소멸되죠.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는데 환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바이러스니까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자연 소멸되겠죠. 첫 번째가 면역 관리, 두 번째가 정기 검진이에요. 충분한 수면, 적당한 운동. 너무 교과서적인가? 자궁경부암이 암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몇 개월 이내에 이상세포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했다고 몇 년 동안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암 검사가 정상이어도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은 좀 6년에서 1년 사이 규칙적으로 진짜 빠뜨리지 말고 잘 봐주셔야 돼요. 예. 네. 그렇죠. 환자분들이 근데 오해를 하신 게 뭐냐면 바이러스에 걸렸어. 그러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, 그건 또 아니에요? 아니죠. 상관없죠. 네.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꼬리에 걸렸는데. 물론 이제 옮길 수 있죠. 네.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또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고정된 파트너와 지속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. 서로서로 그리고 서로서로 건강하게 면역관리하면서 검진 잘 하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해서 나는 성공 말려좀 나는 관계하고 살면 안 된다. 그 더 우울하잖아. 바이러스 걸린 것도 우울한데 성관계도 못한다. 더 우울하지. 또 제일 중요한 거 어디서 시작됐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. 네. 둘 중이니까 뭐. 콘돔 사용하면 예방. 그렇죠. 환자분들이 HPV가 성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성병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콘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사실 콘돔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음낭이나 외음부는 서로 접촉이 될 수가 있어요. 성기 접촉만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옮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럴 섹스, 딥키스, 이 HPV가 질 점막에만 사는 게 아니라 구강 점막에도 살아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예. 나만 몰랐어. 콘돔으로 HPV를 막을 수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힘들고 당연히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균도 있잖아요. 네. 바이러스, 뭐 매독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임 목적으로 당연히 콘돔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긴 하지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을 쓰는 게 뭐 100%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.